니들 보기엔 내가 불쌍할지 몰라도 난 오히려 남의 여자한테 자기 와이프 까대기나 하는 그런 남편이랑 사는 양봉순이 더 불쌍하거든? 이번에 그룹 차원에서 직원들의 작품과 또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건 참 신선한 발상인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이건 우리 소연이가 기획한 거예요. 발상이 참신한 것 같아서 제가 밀어줬고요. 두 분이 언뜻 보면 고부간 같지 않고 모녀간 같으세요.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아, 제가 이 아들만 하나다 보니까는 딸 있는 엄마가 제일 부러웠거든요. 아, 그런데 저랑 딱 코드가 맞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쇼핑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래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쪽 시료는 기존 제품이고요. 이쪽이 MSG 핵산 3분의 간장, 설탕, 합성 착향료가 없는 제품이죠. 너무 맹숭맹숭하지 않아? 합성 착향료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죠, 뭐. 그럼 쇠고기 맛 합성 착향료 대신 원재료인 소고기를 더 많이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그걸 몰라?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 단가가 올라가면 누가 사 먹겠어? 그래도 그게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저건 뭐야? 달수가 아니라 닭수잖아, 닭수. 닭대알이잖아, 완전히. 에이, 과장님 왜 그러세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신입사원 연수원이냐고. 가르쳐가면서 하게. 눈치껏 지가 보고 따라와야지. 아, 달수 씨, 우리 커피 마실까? 과장님 커피 마시고 와줘, 졸린데. 예. 아, 그럼 커피는 밀크 커피 아니면 설탕 아니면 블랙 밀크? 그럼 일반 커피랑 고급 커피 중 아무거나 가져와. 예. 전시회 준비는 할 만하니? 네. 하긴 실무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네가 뭐 할 일 있겠니? 네 엄마는 요새 뭐 하고 계신다든? 대학일로 바쁘시... 아니, 그 어머니 말고 네 친엄마. 모르겠는데요. 아, 집안 내력인가? 아니, 네 아버지도 본부인한테서 애를 못 봐서 밖에서 겨우 너 하나. 아, 암튼 근데 왜 너도 애가 안 생기는 건지. 내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되도 않는 변명하느라고 아주 애간장에 녹는다. 어쩔 거니? 아, 뭐라고 말이라도 해라. 아유, 답답해 정말. 전 오빠랑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같은 방 안 쓴 지도 오래됐고요, 어머니. 그러니 아이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아, 요새 애들 다 너 같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른 앞에서 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자꾸 재촉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이가 안 생기는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너 그게 자랑이니? 어? 내가 네 나이 때 회장님께서는 날 그냥 가만 냅두지를 않으셔. 그건 여자 할 나름인 거야. 아이, 우리 태준이가 애가 워낙 일밖에 모르고 여자에는 흥미가 없어서. 너 지금 웃었니? 죄송합니다. 어른 말씀하시는데 어디 건방지게. 아,
네 집안에서는 널 이렇게 가르쳐서 시집 보내시든? 하긴 뭐 친어머니도 아닌데 무슨 가정교육을 그리 반듯하게 시켰겠냐마는 나는 널 볼 때마다 우리 태준이가 너무 가엾고 또 이해가 된다. 얼마나 싫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 갈까?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 MAB를 위해서 꾹 눌러 참고 살고 있는 그 마음을 오죽할까? 어머니 삐끗해서 너 태준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누구 손해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는 크게 손해볼 거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서 내쳐진 널 받아줄 때가 있을 것 같으니 니네 친정인들 받아줄까? 그러니까 너는 죽으나 사나 태준이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늘어져서 잘해야 하는 거야. 그게 네 살 길이야. 알아듣니? 그래, 그럼 수고하고 전시회 날 보자꾸나.